히딩크 감독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그리고 첫 만남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기대는 좀 하고 있었죠. 왜냐면 한 번의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컴피테이션 컵인가 그 한국에서 할 때 처음으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처음 딱 뵀는데 첫 만남 어떻던가요, 히딩크 감독님? 조금 생각보다 살이 많이 찌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람 되게 수덕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좀 어려웠죠, 많이. 죽기 살기로 잘 보여야 이제 월드컵에 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히딩크 감독님의 방식이 기존의 감독님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많았죠. 합숙하면서도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 감독님 이사신분이 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사실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아, 근데 그래도 문화적인 차이였겠지만 그 감독님이 합숙소로 이사친구를 데리고 와서 많이 당황했죠. 따지는 선수들 없었어요? 따지는 못 나가는데요. 그냥 예쁘다고 해주셨겠네요. 또 우리가 월드컵 하기 전에 모였을 때 가족들 다 불러서 제주도에서 같이 시간 보내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예가 없었어요. 선수들 가족분들까지 다. 네, 이게 심리적으로 본인이 안정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인 것 같더라고요. 야.